딸내미가 대학 다닐 때 쓰던 침대인데 이 딸내미가 결혼하더니 맨날 이 침대를 버리래요. 근데 이불 좋은 거 왜 내버리냐고요. 내가 새 것처럼 만들어서 외손녀 침대로 보내줄 거예요. 좀 지켜보세요. 물걸레로 깨끗이 닦았다가 하지 마. 물걸레 하면 돼. 맞아. 맞아. 바지를 꼼꼼하게 하고 다른 걸레로 깨끗이 닦아내면 나중에 칠을 다 했을 때 표면이 매끄럽고 아주 좋아요. 붓으로 칠을 해도 되는데 저는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스프레이 건으로 칠을 했습니다. 요즘은 전기를 이용해서 스프레이 건도 있던데 아마 7-8만원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붓으로 하는 것보다 스프레이를 하면 더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내 손발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 심해요. 잠시도 손발을 슬픔을 주지 않거든요. 제가 할머니 집이 좀 달라요. 인정합니다. 버리기 아까운 가구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세요. 진짜 재밌어요. 미쳐버려 분전이잖아요. 자, 마무리 시작합니다. 검정색 수성 물감을 섞어서 진해색을 만든 다음 아주 얇게 조각 깊은 곳에 칠을 해주고 그 다음 마른 걸레로 윗부분을 닦아내줬어요. 그랬더니 심심하지도 않고 또 조각도 입체감도 있고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아이고 우리 언제 그렇게 좋나. 진작에 해줄걸. 이제 할머니가 침대머리 캐노피하고 커튼하고 예쁘게 만들어줄게. 기다려. 됐다 카이 고마 띠라 고마 먼지 난다.